지금 1차 오늘 이제 날씨가 조금 저녁 선선해지고 해도 떨어지는 중이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현재 오늘 한 열몇 박스가 갈 건데 난 다리에 막 쥐가 나는데 지금 찌릿찌릿. 또 상태가 수상한 중입니다. 에휴, 가만있어. 뭘 신어야지 나는. 1차 이걸 집어넣어보면 가서 이제 얼마나 더 공간이 필요할지 아는데, 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래도 좀 닦을 수 있게 뭘 가져가야 되겠어. 조그만 스토리지에 1차 스토리지 중에 하나 박스들을 싣고 가는 기분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아무튼 진짜 오늘부터 우리의 행보가 시작이 됐구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 메일 오랫동안 쌓여있던 한동안 열어보지를 못하다가 우리 위민 of faith.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신 분들이 보내오신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도 보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계신 분들 또 어제 크게 기대를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소식이 기대하지 했던 것과 다르게 소식이 와서 마음이 조금 깝깝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뭔가가 시작됐으니 이 모든 일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오늘 이제 짐을 풀이러 가봅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낼수 있어 감사하고 여전히 오늘은 또 다리가 한쪽으로 허리랑 해서 조금만 좀그 앉아서 뭘 일을 하면 하던 통증이 지금 똑같이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안 좋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내일은 또 나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많이 스트레칭도 하고 또 디컴프레스 해보려고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figure it out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그렇게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바로 집에서 멀지 않아서 그래도 이 스토리지도 마침 좋은 그 프로모션 때 만나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 그냥 정상 가격은 엄청 많이 가격이 비쌀 텐데 저희 여기 근처에 이렇게 갈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여기를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 봅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짐을 부려 봅니다. 입니다. 이제 들어오니까 알아서 잠겨주고 우리는 이제 다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힘이 세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비실비실 되는 두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 그나마 조그맣게 더 먹었다고. 삐리거리네. 뭐야? 내가 키는 여기다 달고 왔어요.
신입이 뭐지? 210. 우리 오던 날. 우리 오던 날과 같다 그랬죠. 오케이. 아니야, 일로 가야 돼. 레프트 텍스트. 어어. 무거워서 일어나고. 저쪽, 대드웨이. 스티어링. 잘 가, 잘. 사람들. 오, 유지한테 엄청 많네. 근데 저 공간이 막 비잖아. 그치? 저거는 집을 거의 다 놔두가는 거지, 거의.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 가는 걸 다 없애고 가는 거야. 그건 아니요. 월세는 렌트비 내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렌트비 내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 그렇지. 어디 가버릴 경우. 걸렸어? 어. 아, 안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를 잘 봐봐. 열어야지, 이제. 락을 풀어야지. 어. 옳지. 이제. 오, 역시 뭘 아는 아이야. 예, 열렸습니다. 요만큼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어. 아예 세웠다 내리기 쉽지 않아. 그거 안 될 것 같아. 괜히 고생하셔. 안 돼, 안 돼. 내 생각에는 아빠 괜히 고생해. 허리 아파. 안 돼, 안 돼. 그날 막 쟀잖아, 우리가. 147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아, 여기는 들어있겠구나.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뭔가가 하여간 안 돼. 그렇게 싹 끼우면 되는데, 그렇게 얘가 플럭서블한 애가 아니어서 안 되지. 어,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 여기서 안 들어가서 이렇게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세운 다음에 어떻게 그게 거기서 돌릴 수가 있어? 그게 되냐? 그것도 아니야, 아빠. 돌릴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는데? 아니야, 아빠는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 지금. 있긴 있어, 아빠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살살살 돌리면 그럼 나중에 뽑을 땐 또 그렇게 뽑아와야 돼?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돌려서 되냐고. 각도가 안 나와. 그냥 세워. 그냥 어디가 바닷면이었지? 이거에? 여기가 바닷면이? It doesn't matter. 말어. 그냥 세워서 그냥 저기로 얼룩 이렇게 이렇게 세워. 애초에 계획대로. 애초에 계획대로 그냥 양쪽에 두 개 세우고 여기 양 내려봐. 자,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잘 들어와 봐. 아빠가 지금 하면서 이렇게 넌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올린다는 거지. 아빠가 올려. 뭐야, 올린다는 거? 못 들어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돌릴 수 있는 어떤 반경이 없어. 이렇게 좀 들어서 돌려야 돼. 그러면 이거를. 야, 뭐 되긴 하는겨? 아, 거의 됐네. 어떻게 되네. 아빠는 올라서 나오면 돼. 아, 재미나. 뭔지 희한한, 이야. 대단한 부녀들이군. 다음에 뺄 때 그냥 디셈블에서 빼와요. 뭘 디셈블을 어디서 디셈블 해, 거기서. 어떻게 디셈블을 해. 다시 그때도 또 돌리면서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하면서 또 해야지, 뭐. 공간을 지금. 그 뒤에다 아빠 저런 거 놓으면 돼. 그 있잖아. 저기 판데이 같은 애들 갖다 놓으면 된다고. 뒤에 억지로 다 안 놔도 된다고. 우리 그 저 뭐니 뒤에 놓는 빤 그런 거 놓으면 된다고. 빤빤한 애들 약자 같은 거 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근데 여기다 먼저 갖다 놓으면 안 되고 하나가 더 여기 올 수 있다고. 진짜 길이 재봐. 아니면 위로 올리든. 아니면 그 내 거가 와.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내 게 와. 야, 근데 박스를 왜 그냥 안 쌓아놔요? 그러면 박스만 쌓으면 얼만큼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하나가 얘가? 네. 그러면 내 거 그거 일단은 내 거 책장. 내 거 책장이 요만큼 들어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그 요 위에다가 그 책상을 올려놔야 될 수도 있어. 그 서랍인 애들 여기다 그 책을 하나씩 두고 어디로 지금 해보라는 또 헤맬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는 이제 그 선을 어떻게 하는 걸 알잖아. 내 생각에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됐네. 금방 전에 살짝 빼면 살짝 뺀 듯이 빼가지고 돌려야 돼. 그렇지, 그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막 아구가 맞는 데를 잘 찾아야 돼. 어우, 건강하네. 오호, 역시. 오호. 역시. 역시 너구나. 그럼 너도 열쇠 하나 가져야 되겠구나. 예삐. 뭔가 마음이 해피해졌습니다. 저기서 나와갖고 이런 위로에서 길을 못 찾는다. 그런데 안에서 공간 감각은 너무나 잘 있는 남편.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갑자기 마음이 해피해졌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잘 넣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 생각보다 두근대 썼는데. 오, 저 사람도 뭘 잔뜩 갖고 왔네. 인커리지 돼서 지금 갑니다. 차곡차곡. 그러니까 박싱을 하는 게 잘하긴 한 거야. 그렇게 그 이용해서 하니까 지금 많이 들어가지. 그냥 쌓았다가는 저거 몇 개도 못 넣고 그냥 꽉 차. 아까 아줌마 네바가 엄청 넓은데 위에 텅텅 비어 있잖아. 어? 그러니까는 아예 가네.